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하기 위해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회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네, 초스피드로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분명히 기능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그 사진의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진 퀄리티 부분에서 뭔가 아이폰 XS,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XS가 그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로 촬영하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아이폰 XS가 그래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밖으로 나와서 네,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하면 네, 흔들림 보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여기 밖에 서울역에 나왔거든요. 네, 서울역 여기 고가 위쪽이 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손으로만 지금 들고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멈춰서 네, 서울역 쪽을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일반 렌즈로 해서 보여지는 이제 서울역이고 그 다음에 망원으로 당겼을 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소리 같은 경우는 라이브 줌이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마이크가 확대하면 확대한 만큼 그쪽에 소리를 잘 담겨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차 소리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네, 광각 렌즈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모습이 당기게 됩니다. 네, 확실히 광각 렌즈로 찍으면 네, 풍경은 엄청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찍으면 약간 좀 대두처럼 나와가지고 네, 한번 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얼굴 어떻게 나와? 잘 나와. 아, 약간 끝에 맞추면 얼굴 약간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아? 어, 엄청 왜곡이 된다. 네, 이래서 사람이 정 가운데 있지 않고 구석에 있으면 그 왜곡이 일반 뭐 액션캠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셀카봉을 연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셀카봉을 연결하면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를 활용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해도 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런 점을 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엄청 밝은데도 네, 색깔들이 날아가는 게 크게 없어요. 네, 자세히 이렇게 봐도 네, 그런 부분들은 아이폰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괜찮은 것 같은 느낀이 듭니다. 이게 아마 HDR10 플러스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다음은 갤럭시에서 이제 특화된 기능인 슈퍼스테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뛰어도 이게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 이번에 줌을 당겼을 때 진짜로 목소리도 같이 확대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가까이에서 제가 말을 하고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줌 당기지 마. 네,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줌. 자, 지금도 이제 말을 하고 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 땅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네, 이렇게 전면 카메라로 이제 목소리랑 그 다음에 영상들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밝을 때랑 네, 살짝 역광일 때 네,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네, 수음이 되는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보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여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영상들이랑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촬영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제 대충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여기 서울역 위쪽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쪽 주변들을 몇 컷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따로 추가적인 보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old in your breath still. You jump the fire. We'll just sit and wait till you see me fly. You know they'll never catch me for it. You see me fly. The way I put my finger on it. You see me fly. You got it. Then try to tell me you got the wrong guy. You see me fly. You know they'll never catch me for it. You see me fly. The way I put my finger on it. Try to tell me you got the wrong guy. 그리고 노트10 플러스에 광각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마지막으로 광각 사진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네,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남으면 오늘 저녁 식사하는 것까지 짧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tear just burst from the side of your eye. And I know what you're saying, and I know it's a fucking lie. Dang, 시간이 나가지고 밥까지 같이 먹었거든요. 네, 밥 먹으면서 밥을 네, 먹는 밥을 영상을 찍었는데 그 광각 렌즈가 그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다양하게 이제 영상들을 찍었는데 아마 그 영상들 참고하셔서 그 사진들도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 네, 진짜 참고 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클로징 멘트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라이브 포커스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뒷배경이 흐려지게 되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네, 촬영하기 적합한 기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후에 이 카메라를, 이후에 이 스마트폰, 네, 갤럭시 노트 10을 빌려가지고 좀 더 사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